주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혹은 이슈가 될 법한 누리꾼들의 기발한 상상력을 모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두두한디따오입니다. 구미 불상가스 사고가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지난 한 주.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한 불신가스가 더 넓게 퍼졌는데요. 농작물은 다 말라 죽고 피해자는 하루가 다르게 수백 명씩 늘고 있는데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던 정부. 결국은 사고 발생 12일이 지나서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놀라운 신속함을 보여주셨죠? 역시나 완전 신속하신 울카카께서도 드디어 사고 발생 13일 만에 책임 소재 분명히 하라고 버럭버럭 화를 내셨다고 하잖아요. 어머, 그동안 모르셨나 보다. 13일 동안. 여러분, 청와대 댁에 TV 좀 놔드려야겠어요. 이건 뭐 뒷북도 너무 뒷북이죠. 그럼 전국이 불신가스로 뒤덮이는 동안 각하는 그동안 대체 뭐 하셨냐고요? 전국이 불상가스 때문에 또 대선 때문에 난리통이어도 나주는 후이하는 인간적인 남자, 커피 한 잔에 여유를 나눈 품격 있는 남자, 그런 남자예요, 울타카. 정말 반전 있는 남자야, 그쵸? 아니 근데 이렇게 여유 있고 다 좋은데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가카 지금 이러고 막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아, 죄송한데 이거 바꿔드릴 수 바꿔달라고! 아, 이상이 없는데 어떻게 바꿔드립니까? 어머 무서워! 보기만 해도 무서워! 어머 트라우마! 요거! 요거 바꿔줘! 요거? 그만하세요! 가만히 있는데! 어우! 아우! 바꿔! 아우! 브라우니 브라우! 각하의 내곡동 사저 비리캐려고 특검이 드디어 임명됐잖아요! 우리 각하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 어떻게든 안 받겠다고 똥 씹은 표정하고 그랬지만 어떡하겠어요? 안 받으면 위법인데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무려 악법도 법이라며 받아주신 거죠. 완전 소크라테스나 하셨는데 각하 자신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거야. 하지만 쫄지 마세요. 각하에겐 완소검찰 있잖아요. 우리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께서 어마어마한 팁을 알려주셨잖아요. 지난 내곡동 사저 관련 검찰 수사 때 관련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리한 건 형식적으로는 배임이 맞지만 각하를 의식해서 기소를 안 한 거라고. 거봐 거봐요. 네, 그럴 줄 알았지. 우리 검찰 충성도가 이렇게 높은 분들이라니까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통령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소신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대통령 일가에 남용해서는 안 된다. 요게 지금 핵심이죠. 이런 훌륭한 메리종 검찰에 두고 뭐가 무서워요. 행여나 특검이랍시고 무엄하게 대통령 일가의 권한을 막 남용하고 그러면 우리 메리종 검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죠? 메리종 물어? 하지만 사실 요즘 진짜 문제는 각하가 아니라요. 이분. 그네 공주님이에요. 이제 대선도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우토반으로 달릴 것만 같았던 대세 그네 공주님 앞에 자꾸만 포탄이 날라들잖아요. 온갖 측근 비리, 과거사 발언 논란으로 곤혹스러워했던 공주님. 요즘엔 내부에서부터 이한구와 김종인 중에 하나만 택하라며 한광욱과 안대희 중에 하나만 택하라며 친박 지도부는 모조리 사퇴하라며 아주 그냥 공주님을 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공주님 멘탈을 초토화 시켜주고 계신 거죠. 아니 그치 그냥 가뜩이나 지지율도 자꾸 밀리고 있는데 니들끼리 싸우고 계속 이럴 거예요? 응? 국민 대통합이랍시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다가 잡탕찌개 만들어보려고 했던 우리 공주님. 상상 속에서는 정말 멋지구리 했는데 현실은 영 그림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 속은 답답하고 그저 술만 막 땡기고 그렇죠? 그래도 공주님
이럴 때일수록요, 술 드시지 말고 더 마음 단단하게 잡수셔야 돼요. 안 그래도 이제 선거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지도부를 싹 바꾸냐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러셨다면서요? 맞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바꿔요? 그냥 바꾸다가 두 달 다 지나고 그러죠. 그럼 간단하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까요? 엄하게 뭐 비서실장 뭐 이런 사람 측근을 바꾸 이러지 마시고요. 딱 한 명만 바꾸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어차피 과거사 논란도 인사 문제도 또 내부 비리도 모두 다 대선 후보인 공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얘기인데 번거롭게 뭐 이 사람 저 사람 바꿀 거 있나요? 후보 딱 한 명만 대선 후보 그네 공주님만 바꾸면 되죠. 아 완전 쉽죠. 아니 뭐 어차피 TV조선에서도 막 어느 역술이니 그랬다는데 그네 공주님 운이 없으시대요. 그냥 넘기시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럼 운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는 그네 공주님이 부디 제가 할 길을 잘 찾아갈 수 있길 기대하며 이번 주 두두한 뒷담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